한화의 공격은 선두타자 최은성 선수 타석은 3루 쪽 땅볼이었습니다.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마운드는 이제 이상열 선수입니다. 공격입니다. 한화의 공격은 선두타자 최은성 선수 굉장히 참아내기 어려운 궤적인데 참아냈습니다. 볼로 스트라이크 투버 강하게 던지려고 합니다. 리니스 포인트가 일정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. 이정후 중견수가 잡아냈습니다. 이 수비 하나가 상대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놓는 수비예요. 안치홍 선수입니다. 첫 타석은 3루 쪽 땅볼이었습니다. 계속 두 개 던졌는데 스트라이크가 안 됐어요. 볼 카운트 원 앤 원입니다. 지금 타자가 노볼 원 스트라이크입니다. 지금 변화구의 비율은 투 앤 투가 됐습니다. 스트라이크 존에서 완전히 떠나 헛스윙을 했습니다. 풀 카운트가 됩니다. 지금 연속해서 커브 슬라이더를 가지고 대결을 하고 하자마자 초구로 스트라이크를 못 잡아서 볼로 출발을 하고 투수가 의도적으로 바깥쪽으로 변화구를 하나 파울. 타이밍이 빠르고 안 맞으니까 한 손을 놓으면 3&1입니다. 좋은 볼을 던졌습니다. 낮은 공에 배트 돌았습니다. 풀 카운트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. 2구째 지금처럼 저렇게 일찍 떨어지면 타자들이 변하고 스트라이크 아깝쪽 들어오면서 삼진. 수압당골이었습니다. 참 참아내기 힘든 궤적을 참아내네요. 투볼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타자가 투볼 원 스트라이크 스윙 스트라이크 투볼 투 스트라이크 너무 어이없게 스윙을 했습니다. 자, 뛰었고 유격수가 잡았습니다. 1루로 초구 갑니다. 2구째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어요. 원볼 투 스트라이크 지금 카운트가 불리해 치게 파울 변화구 타이밍이 딱 맞았는데 안 맞았습니다. 유격수 2루 거쳐서 앞선